안녕하십니까. 아쿠아맨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출조가 좀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인사 한번 드리기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렵네요. 짐이 참 많습니다. 개인 짐만 해도. 짐 그게 다야? 아. 잠시 후 평창 휴게소입니다. 운전도 교체할 겸 휴게소 왔습니다. 아, 여기 골목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밥 천국 때문에. 강남 가기 전에 꼭 먹고 가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요? 공사하네. 완전히 빵빵하게 된 전까지만 세 개의 나무 끓여놨어. 오늘 강릉항이고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세한 건 나가봐야겠지만 오늘 내항으로 봐서는 장판일 것 같네요. 바다로 요트 과장님 도움을 받아서 하이보 헤딩 센서 연결 그리고 도움을 좀 받고 왔습니다. 테스트도 그 겸 나왔고요. 한번 정상작동 하나 한번 낚시하면서 실험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항합니다. 좀 오늘 해가 없고 채비입니다. 비빔면 열심히 먹었어 그동안. 끝내야겠다. 어? 하나로 집중해서 끝내야겠어. 쭉! 야, 빨리 와야 돼. 여기 시간이 없어. 하면. 오도방정 떨지 마. 문어는 나오니께. 아주 잘 달래면서 올리고 있거든? 올려. 옳지. 쭉! 있는 것 같답니다. 있어. 뭐지 이거? 아, 어머. 야. 요거 하이보 헤딩 센서인데 계속 못 잡고 있다가 요거 점검해 주신 덕분에 드디어 이제 얼 안 타고 이제 정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고기라도 좀 많이 낚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좀 바람이 부네요. 여기가 남서쪽인데 한 3 정도 부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나쁜 건 아니고 선풍기 한 중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햄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너울이 좀 많이 있네요 오늘. 아, 좀 잔잔해지니까 그래도 나오네요. 아, 너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한 번이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 정신 차려 정신. 아 진짜. 와, 문어 살문없잖아. 정신 차려 정신. 히트 좀 침착하게 올려라. 아 좀
아, 당금 하나 또 올리고서 그래가지고 천천히 올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빠르게 감지 말고. 내가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겠어? 어? 천천히 올려. 어, 옳지. 좀. 올. 이야, 이거 뜯었다. 이거 이건 지금 붙어 있는 걸 뜯었네. 천천히 올려. 어, 그것만 하고 그냥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올려. 너무 빨리 감지 마. 이게 5점 때 막 그런 게, 저 그게 아니어가지고 빨리 감춘단 말이야. 6.8인가 그러는데 6점. 천천히 올려. 천천히. 어디가 말단이냐, 이 색깔 다 올라가니까. 이야, 씨, 이야, 이건 나, 야, 이거는 한 2kg 나가겠다, 야. 이야, 싹, 일단. 엄청 크진 않는데, 그래도 뭐, 그냥, 크진 않은 것 같다. 빨리 와야 돼. 거의 다 왔거든, 빨리 한 거. 최대한 안전하게 뽑고 있어. 어이씨, 엄청 안정적인 자세로 올라가네. 잔잔해졌습니다. 바람도 죽고 너울도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히트 히트 히트요. 그래 그래 히트 히트 히트요. 빨리 와야 돼. 나 되게 침착하게 올리고 있거든. 기다려. 이제 거의 다 왔어. 놀래키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올리고 있거든. 침착하게 올릴 거야 나. 아, 조금 약간 힘을 쓰네. 아, 조금 힘 쓰는 것 같아 얘는. 현재 거의 장판 상태고요. 너울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4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거의 4시 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기약을 해봐야겠죠. 이런 날씨가 또 올진 모르겠지만은. 네,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